자, 다음은 오늘 첫 출연한 여행부 고서령 기자. 욜로가 뜨면서 나홀로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누군가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심심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떠나신다면 그 심심함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만 아는 보물. 네, 어느 날 한 여행 커뮤니티에 눈이 쌓여있는 사진과 함께 글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스위스 인터라켄 오스트역인데 눈 속에 컵라면을 묻어두었으니 가져가서 드세요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화살표 보이시죠? 저 지점에 컵라면을 묻어놨다는 건데요. 눈이 재밌다. 녹으면 누가 치웠을 수도 있다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귀엽다, 귀여워요. 네, 이 글이 올라오자 제발 내가 갈 때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보물찾기 같다, 재미있다. 이런 댓글들을 수십 개씩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한 사람이 내가 컵라면을 찾았다, 잘 먹겠다는 글과 함께 인증사진을 올렸는데요. 네, 왼쪽 보시면 그 자리에서 딱 컵라면을 찾았을 때 모습이고 그다음은 이제 숙소로 가서 프라하에 가서 먹을 때 모습을 찍어서 이렇게. 너무 재밌다. 네. 이 컵라면을 숨긴 여행자는 원래 여행 중에 신세를 졌던 친구에게 컵라면을 전해주고 싶어서 숨겨놓은 건데요. 하지만 그 친구는 열차 시간 때문에 미처 컵라면을 찾아가지 못했고 아쉬운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라도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사람들이 찾아가서 깜짝 놀라기도 했고 재밌었다고 합니다. 진짜 재밌다. 숨겨두는 물건도 다양한데요. 와인도 있고요. 뭐 여행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유심칩, 현지 교통카드나 뭐 박물관 입장권 또는 셀카봉. 여행에 유용한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숨기는 방식도 재미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인천공항인데 작게 저기 나뭇잎 아래에 있네, 있네요. 예, 유심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인천공항에 요즘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숨겨놓았다고 해요. 네, 이 사진은 소화전에 와인을 숨겨놓은 건데 여기가 포르투갈 공항이거든요. 포트 와인을 이제 가져가려고 하다가 수화물 무게가 초과가 되어서 이제 공항에서 다 마셔버릴까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그래 다른 사람에게 주자 하고 저기 숨겨놓고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젊은 유럽 여행자들 사이에서 한 유행 문화로도 자리를 잡았는데요. 앞으로는 보물 하나씩 챙겨서 여행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다만 위험한 곳이나 으슥한 곳에 보물을 숨기는 것만은 피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예, 즐겁게 해야죠. 좀 이게 만약에 누가 가져가지 않으면은 이게 되게 찾기도 힘들고 치우기 힘든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커뮤니티 운영자분이랑 전화통화를 해서 물어봤는데요. 보물을 주로 숨겨놓는 장소가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유럽의 주요 관광지 주변 또는 공항 또는 기차역 근처에 많이 숨겨놓기 때문에 뭐 짧게는 5분에서 10분 안에 다 찾아간다고 하고 또 길게도 1시간 또 아주 긴 경우에는 하루 안에 대부분 찾아간다고 하고요. 뭐 못 찾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한 90% 이상은 회수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만에 하나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뭐 이제 음식에 조금 뭐 안 좋은 걸 넣는다든지 뭐 이상한 물건 같은 거를 일부러 넣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떨까 걱정이 되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위험한 일이 생긴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다만 와인이나 박스에 들어있는 물건처럼 부피가 큰 물건인 경우에는 이제 테러 폭발물 같은 것으로 오인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항에는 되도록 숨기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른 나라도 이런 뭐 보물찾기 같은 느낌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뉴질랜드 여행을 좀 자주 가는 편인데요. 네. 그래서 남섬을 여행할 때는 늘 보면은 약간 미음자로 돌게 되는데 뉴질랜드 남섬을 요 미음자의 꼭지점에 해당하는데 이제 그레이마우스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언제나 그 캠핑카 여행이 끝나거든요. 그 다음 날은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날이죠. 그래서 늘 거기 가면은 음식물을 보관해주는 그런 캐비넷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남은 음식물 중에 상하지 않는 것들, 이를테면 뭐 고추장 좀 남은 거, 참기름 좀 남은 거, 그 밖에 각종 정말 가진 양념들, 그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켠에 이렇게 두고 오는데, 저도 다음부터는 그걸 남겨놓을 때 SNS에다 좀 올려서 빨리 좀 찾아가시라. 좀 그렇게 좀 해야겠네요. 네, 좋으네요.
네, 외국에는 이런 커뮤니티까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영국 여배우 엠마 왓슨이 비슷한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파리의 공공장소에 총 100여 권에 달하는 책을 구석구석 숨겨두고 찾아가라 너무 재밌다. 하는 그런 보물찾기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여행사에서도요. 요즘에는 그 이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여행지의 곳곳 스팟에다가 이렇게 보물을 좀 숨겨놓고 이렇게 고객들이 찾으면 선물 주는 이런 좀 서비스를 해서 호응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야, 예, 고수련 기자 마지막으로 알찬 여행 정보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7월부터 국내선 항공기를 탑승할 때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탑승을 할 수 있게 이제 바뀌었는데요. 근데 이게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분증을 챙기지 않고 공항에 도착했다가 다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요즘 많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국내 여행을 하실 때도 항공기를 이용하신다면 꼭 신분증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